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그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서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 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늙는 것도 서러운데 눈까지 작아진다고? 정말이요?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화가 나셔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은 노화로 인하여 눈이 왜 작아지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에 선생님께 무음인중 패키지 수술을 받은 김땡땡입니다. 긴 중안부가 짧아져서 그간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 눈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작아져서 그런지 20, 30년 전에 그 사진보다 눈이 많이 작아진 느낌입니다. 그거 말고도 느낌이라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눈 가로 길이가 짧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 끄트머리 쪽이 덮여서 그리 보이는 것인지, 실제로 눈이 짧아진 것인지, 그럴 수도 있나요? 가로로 긴 눈을 원하는데 뒤트임을 해야 할까요? 사진 찍으면 얼굴도 크게 나오고 백이 싫게 나와서 사진도 잘안 찍게 되네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눈의 크기는 핑크색 화살표의 눈 가로 길이, 그리고 녹색 화살표의 눈 세로 길이로 측정이 되는데, 우선 눈의 세로 길이를 결정하는 팩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무쌍일 때에는 그야말로 눈이 터진 군역, 즉, 팔페브랄 피셔라고 하는 안검열의 그 연두색 수직 길이로만 눈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 크기가 연두색 화살표의 안검열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쌍꺼풀 라인까지의 높이만큼 눈이라고 그 뇌에서 착각하여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눈의 세로 길이가 커져서 눈이 커진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터진 군역 안검열 자체는 커지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이 되겠습니다. 쌍꺼풀이 눈을 위쪽으로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눈밑 애교살은 아래쪽으로 눈을 확장시켜 보이게 하는 구조물로 일명 눈밑 쌍꺼풀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눈 위에 쌍꺼풀은 있는데 애교살이 없게 된다면 아랫눈꺼풀 무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밑주름을 제거하는 하안검 수술 후에 애교살이 거의 소실이 된 하얀 화살표 쪽과 애교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까만 화살표 쪽의 눈을 보게 되면 하안검 수술 후 눈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 애교살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사례자의 눈에도 그 애교살이 있어서 위로는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눈 아래쪽으로는 애교살 하반까지로 눈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쌍꺼풀이 조금 덮였다고 하여도 애교살이 그 작아진 눈을 아래쪽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간혹 이 나이에 애교 부릴 일 없슈 하시며 애교살 수술로 이상하게 될까봐 중년 애교살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눈밑은 애교살이 아니고 처진 눈밑 지방이고요. 이에 정확히 반대 비율이 바로 이러한 예쁜 애교살 비율이므로 오른쪽과 같은 라인으로 성형하면 예쁘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애교살은 필러를 주사하여 억지로 애교살을 만든 것으로 전혀 예쁜 비율이 아니겠습니다. 특히나 중안부가 긴 얼굴형에서는 이 중안부 길이를 애교살이 그 길이를 조금이라도 잡아먹음으로 인해 한결 중안부가 짧아져 보이게 되는 눈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의 세로 길이를 더욱더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그 거리인 전태궁인데요. 관상학에서는 눈동자의 그 눈알만 눈으로 본게 아니라 이 눈을 포함한
눈썹 아래 부분을 전태궁이라고 하여 전부 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그 눈썹이 높은 여성과 오른쪽에 눈썹이 낮은 여성의 얼굴을 보시겠는데요. 오른쪽에 그 여성의 눈동자가 더큰것 같지만 왼쪽에 눈이 시원하고 또한 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눈이 뚫린 구멍만이 아닌 이 전태궁 전체를 눈으로 느끼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자주색, 점선원의 전태궁이 줄어들게 되면서 세 번째로 눈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젊었을 때에는 큰눈 왕눈이었었는데 40대, 50대 중년이 되면서 어느 날 보니 눈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느끼신 분의 진료 내용으로 왜 작아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서는 그 오늘 환자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눈의 가로 길이가 실제로 짧아진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